또 엉터리로 막 읽어줬느냐, 다 한 거냐? 응? 불구명이 불구요, 불구명이 불구영이요. 지마 수련 도차생이니라. 그렇게 절포로 토를 띄어야지, 그렇게. 줄글같이 그렇게 새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율신대, 신대, 칠은 율시여, 응? 밑에는 좀 댓글 아니여. 삼천기소 수시주오 백년 신우 만허명이라. 그렇게 떨어진다. 응? 삼천기소하고 백년 신우가 댓글 아니여. 육굴은 대구가 맞춰야 되니까. 이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30억이 한자 문화권이야. 한자 문화권. 에? 미국 문화가 우리 구한말에 저 기독교 뭐 신부 목사 들어와가지고 구한말 우리나라가 혼란기에 들어와가지고 에이 기독교 문화 천주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가 6.25사변 터지니까 때거리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군들하고 땅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도시에 기독교 학교 다 세우고 지금은 미국 문화가 우리 정신까지 뺏어가잖아. 정신까지 우리나라 시시껏껏 간섭하고 이국까지 하고 영어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 문화권하고 속해서 볼 적에 30억이 한문 문화권이야. 30억이 그러니 부처님 경전본데 너희들은 생명 걸고 해야 돼. 생명 걸고 퇴강대강 하면 안 돼. 예? 이런 문자 속에 진리와 어떤 마음 수행이 이 문자 속에 다 꽃이 피어가지고 구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냐면은 아 아직도 봄이 안 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 꽃이 뚝뚝 떨어져 버리면은 아,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문자가 있으면은 문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는 거야. 에? 진리가 들어있어 문자 속에. 팔만장경이 남아있으면 아 부처님의 진리에 참된 진리가 아직 글로 남아있구나. 이걸 우리가 통해서 성체적인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 말씀 속에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체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장경인데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목숨을 걸고 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이 공부가 내 몫이고 이건 대강대강해서는 안 돼 이게. 그에 이런 글 속에 우리가 발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산스님의 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의상파처의 중중보요 양심무시의 선선령이라. 의상파처 중중보 양심무시 선선령이라. 이 딱 그렇게 댓글이 맞아 떨어지잖아. 일개환궁 능거일보 이타한사 장문명이라. 그렇게 토를 딱딱 띄고 봐야지. 그에 부모가 놔주고 대학 보내주고 무엇을 이렇게 다 키워놓고 어떻게 부처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살고 하는데 태강대왕에서 되겠냐 그게. 논어에 보면은 조소천내여 리목현내여 소이이현애라 하니 하이안이고 왈회사구손이라. 이건 자공이가 시전시에 대해서 나오는 시 내용을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자한테 묻는 거야. 이 내용이 조소천내 시전 300수 시 가운데에 이건 빠진 시지만 교소천해여 미목변해여 공교롭게 미소 지으니까 양쪽 볼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개가 파인다 이 말이야. 보조개 새우선은 보조개 양쪽 볼에 패지는 여자들 보면 섹시하다 그러잖아. 섹시. 보조개는 왜 파지냐? 눈가에 예, 보조개가 패인단 말이야. 입가에 예.
효소천애. 효소천애라고 하는 것은 공교롭게 사람을 이목을 끌어당기게 그 입이 잘생기니까 쇠붙는 잘생긴 입가에 보너스로 보조개까지 이렇게 파여서 드러나니까 더 돋보이고 섹시하다는 말이야. 너는 왜 누구한테 좋더냐? 입이 그러냐? 아, 저 면도나라 저 끼었습니다. 면도나라다가? 면도나라 끼었습니다. 응? 면도나라 끼었습니다. 면도나라. 면도하다 끼었어? 그러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집 핏바람 먹었구만, 저는. 얼마나 비었길래 거기다 그렇게 크게 붙이겠냐? 면도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저 끼었습니다. 면도나라도 없어? 앞에 그 좀 티 나와가지고. 날이 좀 티 나와가지고. 저는 고기 먹고 싶어서 집 핏바람 먹고 뭐 어디 거기다 비어 그래 던져놨다가 이놈아. 그러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입이 잘생겨야 되지. 입이 못생기고 언챙인데, 에이? 애거 떨어봐라. 언챙이다. 애기 떨어봐라.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냐. 입이 잘생긴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입이 잘생긴 것이 우선이다. 모양상 입이. 그러면 잘생긴 입에 미소를 지으면은 양쪽 보조기가 이렇게 피인단 말이야. 천이란 말이야. 그건 다음 문제야. 응? 이건 노름이라느냐. 바탕이 충실해야 그 내면의 마음가짐이 충실해야 그 사람이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이 더 드러나고 신선하고 돋보이고 그런단 말이야. 바탕이 정상적인 어떤 수행의 바탕이 아니면 그 사람의 일상적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뻔할 뻔짜지. 응? 공부하려고 그러고 대중하고 들여 생활하는 걸 파악이나 하려고 그러고. 에이. 그러니 이런 비유는 시전에서 이런 비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건 많이 경험해지는 거예요. 교소천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적인 한문 예술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도 우선 흰 종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도 흰 종이 바탕이 먼저 구비가 되어 있어야 그 후에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랑 똑같아. 사람이 어진 마음이 바탕이 돼야 그 바탕 위에서 예의가 나온다든가 부모의 호심이 나온다든가 나라에 충성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자연적으로 바탕이, 어진 바탕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렇게 나오는 용적인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응? 그, 머리는 깎고 이렇게 있어도 출가의식이 자기 발심이 올바른지 그런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놔두고 뭐, 부처님한테 의존해가지고 기복불교나, 에? 타신앙 얘기하고 얽매인다든가, 에?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야. 경호선생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응? 미목변해여. 미목이란 말은 눈이 잘생긴. 미목이란 건 아름다운 눈. 양지부 같은 눈. 부처님 같은 지혜의 눈. 변이라고 하는 것은 흑백이 분명한 걸 변이라고 그래. 흑백이 눈에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으면은 그 아름다운 눈이 될 수가 없지. 에? 시비 잘하는 스님들 보면은 300창이다. 300창. 흰자우가 검은자우에 비해서 하나도 많단 말이야. 내가 이제 어느 강사 선생님이 하도 시비를 오래 싸서 여기 범어사 있다. 자네 눈은 보니까 흰창이 많네. 그러니까. 아, 형님, 무슨 제가 흰창이 많아요? 원래 흰창이 많으면 이놈아 시비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러냐. 니 흰창부터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눈창 수술한 데도 있어요. 마음만 바로 먹으면 눈창이, 에? 까만 점하고 흰 점이 똑바로 쓰지. 이빨이 이렇게 튀쳐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말이 많단 말이야. 말이 많아. 관상학상은 치출불설이라 떡니가 앞으로 툭 튀어나온 사람은 말이 많으니까 대화를 그 사람하고 많이 하지 말라. 피곤하다. 우리 하기 이빨이 떡니다, 저놈. 응? 툭 튀어나왔다, 저놈. 이해해봐라. 미묘변해란 말은 눈이 잘생긴 얼굴은 변이라는 흑백이 분명하다는 걸 변이라. 눈목자변에 나를 붙잡는다. 대상이가 치출불설인지 이해해봐라. 저놈도 말 많은 놈이야.
말이 많은 사람은 내면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 기회를 상실해 버리지. 남이 허물 보고 남이 단점 보고 내 생활 속에 그 집단 속에서 자꾸 어긋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마음 고칠 기회를 잊어버려. 그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의 허물 보는 사람은 늙어 죽도록 남는다. 그 남의 허물이 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 자기 내면 살필 기회를 상실해보는 게 남의 장단점만 보다가. 그래, 세속 사람들 신문쟁이들 그 선상도 한번 봐라. 응? 수행은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거야. 깨! 눈이 잘생겨야, 응? 잘생긴 것은 눈에 흑백이 분명해가지고, 어? 거기서 눈웃음을 친다든가 뭐 그런데. 눈이 사파리고, 에? 이상한 문제, 눈치 사살 해봐라. 에? 그런 청량을 누가 장가가나 그러는가? 응? 청석이 그래, 안 그래? 그런 말은 잘 알아듣지? 이건 뭐냐? 기본이, 사람이 인이 먼저고, 인 다음에 예라는 거야. 인이 바탕이 되지 않는 꼭딱실이 예의를 찾은 사람 보면은 뭘 노력입니까 이 말이야. 응? 아침을 떨고 응? 공경정자에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아침을 뜨니까 응? 공자가 그런 건 제 시대에 저럴 때는 발족자가 아니고 발을 단다 동사로 해서 주공이라 그래. 발달죽자. 발달죽자. 이게 고전 하나를 안 하면 창의력이 없어. 주공이라 한 번만 인사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인사하는 것을 주공이라 그래. 필요 없는 예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노래인 게 있어.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벼슬자리를 하나 구하려고 한다든가, 뭐, 목적이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진, 이미 바탕이 된 사람이 예의를 지켰을 적에는 어진 마음의 바탕이 나와서 그 어른을, 그 스승을 공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란 거예요. 사람 몸뚱이도 눈이 잘생겨, 눈이 흑백이 잘생겨야 눈웃음을 치어도 아름다운 것인데, 눈이 사팔떼기인데 자꾸 애교 떨고 웃음 떨어봐라. 사팔떼기가 뭐냐, 정석이. 알겠어? 몰라? 사팔 32, 32 이상이 사팔떼기지. 응? 사팔하면 30 이상에, 30 이상 갖춰지는 거지, 부처님 아니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노심 농을 잘하는데 해인사 밑에 금선암에 비구니 스님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살인쟁이인데 늦게 출가를 했는데 그분이 눈이 사팔떼기야. 그러면 우리 노심은 고향을 이제 청량을 많이 하니까 저는 오픈 차자를 보고 웃는다 이러는데 예? 어허. 우리 노심이 이제 대접 잘 받고 부처님 얼굴 30 이상까지 갖춰주시고 고향까지 이렇게 내니까 포기무량한다니까. 참 무슨 얼굴이 잘생겼느냐고.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아이 뭐 눈이 사팔인데 왜 뭐 저거 이제 부처님 얼굴이라 그래. 내가 아이 놈아 사팔 30이 사팔이니까 30 이상 아니냐. 응? 말이라도 그렇게 재치라도 농어라도 그렇게 재밌게 해야 돼. 응?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논어에서 인이 먼저고 얘가 다음이다. 응? 우리가 승려생활하는 데는 삼기를 우리가 매일 법문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데 에? 스님네께 귀한다는 말이
순간 생활에 부처님의 사상 진리가 함께 원융해가지고 같이 실천하고 같이 공부하고 성불 할 때까지 서로 이끌어주고 탕마해주는 이 승가가 한테 뭉쳐서 한테 이렇게 굴려가는 쪽으로 생기가 있는 거야. 세속 사람들 보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은 승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승려들이 계행이야.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여자를 탐해서는 안 돼. 삼위계라든가 비우계라든가 이제 계율이 바탕이 안 되면은 승가 생활하는 건 그냥 와야 되고 누구 저녁에 공부 안 하고 술 처먹고 돌아다녀봐라. 냄새나 피우고 학인들이 가만히 있는가? 강사들이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맛있는 오리고기나 먹고 냄새 풍겨 다니면 학인들이 가만히 있는가? 장선일 저놈들이 그런 고기 좋아하니까 학인들이 이 얘기로 마음도 듣지도 않단 말이야. 누구 범인이 하나 있지 이게? 시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자공은 이게 어려운 거야. 공자님 제자 중에 자공은 소가서 무늬가 된다라고 하니 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 다섯 가지 색깔로서 그림을 그리는 무늬를 현이라고 해. 현. 소라고 하는 것은 하얀 종이를 소라고 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그리기 전에 종이가 먼저지. 무늬가 뭔지 아냐나.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종이가 먼저 바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하얀 종이 대신 바탕을 의미한단 말이야. 우리 승가 생활은 계율이 바탕이 되는 걸 소라 그래. 소. 소. 미인이라든가 입모양이 잘생긴 것이 소야. 거기에서 보조개가 파지고 누르숨을 치는 것은 다 모자라. 그런 비유가 이런 시전 맥구절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 뜻은 그 시전의 뜻은 소에다가 어소에다가 그 하얀 종이 바탕에다가 써 그림을 그리게 된다. 하얀 종이가 먼저고 그림 그리는 것은 다음 문제다. 그렇게 시에서 표현한 것은 인이 먼저고 얘가 뒤다. 이런 소리인데 소의 이해라는 말을 공자님 제자 중에 자공은 뜻을 모르고 소가 써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소리야. 소가 소에다가 써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소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다음에 그림 그리는 순서는 인이 먼저 바탕이 되고 예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예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저런 말이 몇 구절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바탕이 먼저고 다음에 실행이 다음이라는 거. 바탕이 없으면 되지 않는 본래 내 자신이 청렴하고 본래 내 자신이 꾸족되어 있고 본래 부처와 중생에 나와야 어떤 마음의 그런 깨달음의 본체는 절대 평등해서 똑같고 이 내 자신이 무상하고 이 삼라만상의 모습들은 다 있다가도 없는 무상한 걸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경전도 배우고 또 모르더라 하고 모르다 하더라도 공부하면서 그걸 우리가 느껴가야 되는데 이 몸뚱이 사고 가지고는 아상이상 중생상 탐진치만 버글버르게 붙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물어야 돼 이런 것도. 소가 써 그림을 그린다. 소는 바탕인데 소는 바탕인데 자공은 그 뜻을 모르는 거야. 소가서 그림을 그린 행위가 된다라고 하니 하이야이 꼴이 무슨 뜻을 의미를 합니까? 알겠지? 너는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언행놈인데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은 항상 실사부시로서 우리 내면에 살피는 그런 어린 바탕의 예의를 지키고 그 예의의 음악이라든가 에? 관현악이라든가 그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진 것이 바탕이 안 되고 예의라든가 음악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를 많이 해오고 어진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에 술을 먹든지 음악을 하든지 즐기고 말하자면 여유가 있는 건데 어진 바탕이 마음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즐거운 환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고치고 빠지고 음탕해진다. 예? 이미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이 불쌍이라 슬픈 일이 있으면은 폭동을 일으켜. 근데 어진 마음이 바탕이 되고 그 어진 바탕 위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리 즐거운 그런 세계에서 빠져 있다 하더라도 부름 음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의 어딘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역사와 어떤 자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도록 그렇게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시야. 응? 우리가 아는 사람이 화단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도인이 돌을 갖다 놓는가 하고 누구들이 갖다 놓는가 다 달라.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갖고 나가면 저들이 좋아하는 꽃만 심어야 그 정원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문화야. 그 정원 속에는 다양한 색의 꽃들이 현란하게 개성을 드러내가지고 그 개성 속에서 품어대는 그런 어떤 공간과 여백과 맑음과 어떤 시적인 분위기가 화음으로 말하자면 꽃을 피워가지고서 리듬을 타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신화를, 신을 믿는 미국이라는 것은 지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다 사탄이고 파탄이고 하니까, 이라크 전쟁도 그래서 이런 나온 게, 지금 석유는 안 쓰고, 남의 나라 소유 갖다가 쓰고, 문화. 지금 뭐 몇백 년 전에 해주 스님이 제일 저 서울에 날씨가 덥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미국 문화라는 게, 온란 문화야, 온란, 풀 때는 문화야, 그게. 속이 많이 피고, 풀 때는 문화, 온란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지구가 신경을 써가지고, 인류를 이제 공격할 날이 얼마 안 남아. 다 그게 미국 문화들이야, 그게. 응? 우리는 그렇지 않아,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낙엽 하나. 국화꽃 한 송이에도 내 생명같이. 도량에 흐르는 물 한 방울도 내 피같이. 그렇게 여기는 게 불교 문화야. 어느 거 하나 소중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이 바탕이 된 사람은 낙엽을. 이런 고전을 요즘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못 읽으니까 에? 그냥 빠져버려. 촌놈들 저 고대 연대 가면은 대모 앞쟁이로 다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되고 그런 게 바탕이야. 고문을 못 읽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가면 술 먹는 것도 먼저 배우잖아. 응? 낙이 부릅니다. 인의 바탕이 된 사람은 어떤 환락에 처해서도 즐기는 것이 음탕에 떨어지자. 예의 불상이라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조절을 한단 말이야. 응? 상처를 받잖아. 그러다 인이 먼저고 애가 뒤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님은 회사부소라 그림 그리는 일이 소가 있고 난 다음 이후이니라. 회사부소. 인사동에 가면은 추사 글씨니 무슨 글씨 명필 글씨들이 회사부소가 많이 걸려있어. 응?
핏방에 가도 걸려있고, 그림 파는 데 가도 걸려있고, 회사우소. 회사우소 제대로 알면은, 사람 생활하는데 제대로 눈이 튀니. 그림 그리는 일이 소 뒤에 있나니라. 무슨 말이겠어? 하얀 종이가 먼저고, 갖춰져 있고 난 다음에 그림 그리는 순서가 다릅니다. 응? 그러니, 눈이 잘생겨야 눈웃음을 쳐도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입이 잘생겨야 웃음을 웃어도 양쪽 포도기가 파여지는데, 응? 눈이 잘 못생긴 상태에서 미소를 짓는다든가 눈웃음을 한번 쳐봐라. 모양다리 어떻게 생겼는가? 응?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시상을 한번 한단 말이야. 응? 어제 저 깨달을 어때고 깨달을 각자를 물었지?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깨달을 각 깨달을 오 하면은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해.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깨닫는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응? 깨달을 같잖아. 깨달을 없잖아. 깨닫는다는 마찬가지지. 응? 우리가 여자를 만졌을 적에 촉감을 누린 것도 우리 감각 작용에 의해서 깨닫고 부드럽다. 응? 뻣뻣하다, 뭐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못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이 뭐냐? 불교에서 악기약간이라 그러잖아. 응? 서장 징계장에 보면은 내가 견성을 해서 진리는 봤지만 세속생활 벼슬하다 보니까, 세속생활 벼슬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일에 너무너무 끄달려가지고서, 이 공부하는데 진취가 없습니다. 증신왕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 세속적인 깨닫고 생활하는 악지 악각이야.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보는 세계 끄달려가고, 귀로 좋은 소리에 귀 끌려다니고, 그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리고, 저녁에, 그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자. 그게 전부 악기 악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적에, 일본말로 사또루라고 하고 오라 그러고, 각이란 말은 오와 깨닫는 의미에서는 아주 엷은 뜻이야. 저 각자라고 하는 것은. 엷은 뜻. 그렇지만 깨달을 각자고 깨달을 오자에 어떤 것이 더 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승려 신분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저기에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정각의 이치 당체를 말했을 적에 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응? 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야. 응? 각이라고 할 적에. 응? 이럴 때는 깨닫는다라는 말로 동사적인 말로 물어서는 안 돼. 각이 뭡니까? 무상정변정각 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깨닫는다라고만 우리가 사물에 부딪혀서 얻어가는 지식에 능동적인 행위를 얘기를 했을 때 깨닫는 말이야. 깨달을 오자나 깨달을 각자를 동사적으로 볼 적에는 그냥 우리가 배워나갈 때 깨달은 거야, 이게. 그렇지만, 불교에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참된 지혜의 실질을 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깨닫는다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각이라고 해야 돼, 각. 각은 명사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통칭 명사요. 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고, 각이라고 그런 지를 때는
깨달을 깍자고 깨달을 오자고 깊이 차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지. 응?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증득할 바에 본 당체의 이치를 각이라고 그러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능히 증득해 나가는 행위를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해가 드러나지? 깨달을 각자가 뭡니까? 깨달을 오자가 뭡니까? 하는 것은 소가 그림을 그린다는 자공의 질문이랑 똑같이 어떻게 종이가 그림을 그리냐? 에? 그렇잖아. 응? 깨달을 각자는 깨달을 놓자, 깨달을 각자가 어떤 것이 깊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깨닫는 말은 그냥 지각적으로 깨달아간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깨닫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깨닫는다.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상에서 모른바 위치를 깨닫고 가고, 예? 부처님의 세계를 깨달아. 그게 뭐야? 깨달을 각, 깨달음은 다 두 글자가 동사적인 의미밖에 없어. 그렇지만, 똑같은 의미야. 깊은 게 깨달을 못하고 훨씬 깊고. 그렇지만, 자가 얘기하는 쪽은 지가,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말인데, 이게 깨달을 각자가 깨달을 못자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자, 생각에는. 그럴 때는, 무상, 정견,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 이게 최고의 각자하고 깨달을 오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을 각, 깨달을 오고 그렇게 된 반에 깨달을 각이라고 이러면 동사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동사적인 의미밖에 없어. 깨달을 각 하면은. 그렇지만 각 하면은 그 지의 당체를 얘기해. 지의 당체. 진리 당체를 오라고 하는 것은 발심해서 행위로 내가 계율 지키고 화두 들고 경전 보고 깨달아 나가는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럼 견성했을 때 그 행위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까? 그건 막 네가 견성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능이 증득할 바 이치를 각이라 그러고 능이 깨달아가는 행위를 오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잖아. 응? 견성이라고 하는 건 성품 성자니까 그 자리가 원래 중생이나 부처나 갑조지는 각자야, 각자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동사로 행위여, 그게. 그렇잖아. 부처님이 새벽벌을 보고 정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각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정각 그 자체는 중생이나 부처님이 원래 그 깨달은 각체가 한 대 뭉쳐져 있는 지위 당체를 가리킨단 말이여. 응?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묻는 것도 이렇게 법있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물고 또 이제 선사 스님들의 깨달은 개성도 오원 절구도 나오고 사원도 칠음도 나오는데 그걸 딱 하나만 외워가지고 딱 소화를 시키면은 아 공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예? 무상 정변 정각의 각은 지리의 당천데 내가 발심해서 행위로 깨달아 나가는 것이 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달을 각자가 깨달을 오자하고 어떤 것이 깊고 어떤 것이 얕습니까? 이건 소개나도 깨달은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속적인 각밖에 안 돼, 이거. 무슨 말 알겠어? 감각기관이라 그러지, 병원에 가면. 감각. 또, 세속적인 사람이 이런 것처럼 보고 듣고 해야지 느끼고 깨닫는 것이 각이야, 그게. 응? 그렇지만, 각처. 정각, 그 각자는 명사야, 응? 진리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야, 그 장. 응? 근데, 어디 깨달을 오자하고 깨달을 각자를 비교해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 근데. 응? 그러니까 자는, 묻는 게 잘 못 묻는 게, 각자가 왜 깊은데, 에? 깨달을 오자보다 각자가 깊은데,
지가 묻기를 그렇게밖에 못 무니까 답을 그렇게 해주지. 에? 묻는 방법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자궁이도 마찬가지지. 소가 하얀 종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을 소가 써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니 종이는 바탕이고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리는 건데 소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이게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자님도 공자님 저 제자 자공도 그러니까 야야 그런 뜻이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것이다 소가 먼저고 소에다가 써 뒤에 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그림을 그리니까 소가 먼저고 그림 그리는 일이 다 아니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바탕이 인이 먼저고 얘가 이 우리다. 응? 저 학장선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머리 길고 너들 나가야 돼. 가서 부모 모시고 잘 살아야지 출가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러면 식객노릇밖에 되고 옷밖에 안 된다. 멋짓는 일. 응? 멋짓는 일밖에 안 돼. 응? 알겠지 이제? 총정 시작. 예? 뭘 물으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와서 물어야지. 깨달을 각자, 깨달을 오자가 어떤 것이 깊고 낮습니까? 무슨 다 두 개 동사인데. 그렇지만 네가 묻고 싶은 것은 각이 이게 깊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는 동사 얘기만 하는 거야. 응? 대학을 어디 나왔냐 너는? 응?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에? 추상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걸 구분을 딱 지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문이 기초가 딱 되기 위해서는 쇠가 빠지도록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에? 네가 묻고 싶은 것은 각이라고 하는 건 진리 당체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은 실지. 그건 깨달을 각자가 아니야. 각처. 에? 정각, 정득. 목숨 걸고 공부해야지. 목숨 걸고 공부 안 하면 안 돼. 외로워서 안 돼.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안 돼. 이게 외로워. 혼자 사는데 얼마나 외롭냐. 공부할 때는 좋지만 늦고 병들어 봐라 알게. 응? 나는 그래도 뭘 좀 헌다고 해가지고 입으로 씹은 그리니까 시자도 있고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똑똑한 소리나 하고 하지만 공부 안 해봐 충이 그게. 응? 혼자 외롭고 쓸쓸한. 응?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겠냐. 너희들 출가했는데 목숨을 딱 걸고 해야 돼. 동산화상, 양계화상, 사친서도 치문에 읽었지만 이 자계의 내용 보면 자, 누구들은 경제적인 건 다 해결해버렸다. 에? 경제적인 건 다 해버렸어. 불구사 같은 데 살면 삼천석 정주영이도 불구사서 못 살았는데 에? 오대왕 다 차비 나오지 발을 피면 밥 다 주지 삼천석 응?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 그게 공부를 안 하고 위타함사 장무명이라 지하고 아무 관계되지 않는 일들 다른 한가한 일을 위해서 무명을 키운다. 차 기부어야의 시출가인지 일일경각 시시책편적 도리니 당숙도이기 완미지하야 상념 무상 신속하고 생사 대사하야 개안야의 여시 급절착하고 하반야의 여시 급절착하야 내지 행주자와 일체시 일체처에 여시 급찰을 급절착이니 부여시 즉 하가에 유허다 한잡 상냥이 침념 붕고로 방촌제야. 고덕이 고로 고덕이 우는 설유일법이 과어열반이라도 어와에여 몽하니라 하니 항세속 허한 불실지 법이 갱류삼마심정으로 여지타 교섭이리요. 출가해서 수행하는데 전부 다, 다 만족스럽게 다 해결되어버렸다는 이 동산 자계화상 이 맷구의 말이 이
출가한 사람의 날마다 날마다 경각심을 일으켜 준단 말이야. 응? 주지 떨어졌으니, 주지 떨어졌으니 너무 허전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나한테. 응? 응? 주지하려고 머리 깎으는가? 이런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나를 경각시켜주고, 때때로 편책한 도리라. 날 채촉질해주고 꾸짖는 도리의 진리가 이 시에 들어있으니, 밖에서 생기는 건 다 그만 포기해버려. 야, 누가 암살이만 열심히 살면 누구들이 다 주인공인데, 에? 누구들이 주인공이야, 마땅히 익숙이 읽어서 완미지 반추하는 거야. 이? 맛을 보고 구경하고 맛을 봐서 챙기라 이 말이지.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물건 보면 돈 주고 딱 사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시장 가서 좋은 문 구경만 하고 오면 아무 소용없잖아. 청소에 그래 안 그래? 응? 딱 돈 주고 사서 호주머니 딱 챙겨야지. 박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야 네 것이 되지. 구경만 하고 좋은 물건 많더라 그러면 뭐해 그게. 네 것도 아닌데. 에? 좋은 글꼴을 보면은 딱 외워서 마음에 닿게 느끼면은 별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깨닫는 거야 그게. 여한 식가문이라고 쓴 청나라 말 때 양계초라는 중국의 대학자가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도 그 나라의 문자만 약간 남아있으면은 먼 훗날 먼 훗날 그 나라는 다시 광복이 찾아온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으면은 언제든지 부처님의 사상은 다시 복구하고 광복을 한다. 이 어느 문자가 별거 아닌 같지만, 꽃이 피어 있으면은 봄은 이름도 색깔도 없지만 봄이 안 갔구나 알듯이. 예? 경원 스님 돌아가신 뒤에 이런 문집 하나 안 남겨놨더라면 경원 스님 어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냐? 자기하고는 뭐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 대한야에 삭주 항상 무상이 신속하고, 무상이 신속한다면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또 나고 죽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큰 것이니까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눈을 열 적에도 항상 이와 같이 급히 간절히 하고, 눈을 닫아서 저녁에 잘 적에도 항상 이와 같이 급히 간절하게 내 마음을 딱 붙여라. 내지 도랑에 다닌다든가 머문다든가 앉는다든가 눈다든가 행주자와 일체시 일체처에도, 시간과 공간 때에도 이와 같이 아주 긴급하게 간절히 할 것이니, 대저 이와 같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하면은 하가의 어느 여가에 유호다 이렇듯 많은 한가하고 잡된 이리저리 따지는 장사같이 헤아리는 것들이 침념 내 마음속에 침범해 내 마음을 물들여서 내 방촌은, 마음을 방촌이라 그래. 사방 한자라 그래가지고, 삼국지에 보면은 왜 이 세상에 주의를 내놨고 제갈공명을 내놨습니까? 응? 제갈공명만 내놨으면 하늘이 주의는 내놨지 말아야지. 왜 주의를 내놓고 제갈공명을 내놨습니까? 이렇게 또 하늘을 보고 통곡하면서 주의가 피를 토하면서 내 방촌이 몹시 몹시 흔들립니다. 응? 적벽대전에 패해가지고 주위가 그렇게 할 때 그 방촌이란 말이 나오지. 사방에 한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심장을 얘기하는지, 방촌은 우리 마음을 얘기해.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내가 생각하면은 어느 여가에 시간과 공간 틀 수행생활 속에서 이렇듯 허다하게 잡된 생각의 많은
이리저리 따지는 것들이 나를 침범에 물들여서 내 방촌을 어지럽게 하고 골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물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겠는가? 응? 딱 생명을 걸고 딱 공부를 해야 돼. 출가했으니까. 고로 고덕이 이르되 설사 한 법이 열반에 지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금 지금 이 분상에서는 꿈이나 환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생사대사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시간과 공간 속에 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푹 젖어서 빠져야 돼. 청정한 잠의 모습을 보고.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네 공부보다도 더 좋은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 공부 바꾸고 그 속에 가서 그 속에 승부를 더 걸어라. 그런 소리 들어도 그 사람의 그 듣는 소리는 오직 이 내 공부에 간절하고 내 공부에 정성을 들여있기 때문에 아이고 열반 좋은 건 너 하시, 당신 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 정신과 의지 결정지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출가에서 최고의 진리 열반의 자리도 이 순간만큼은 내 공부한데 걸그치는 것들이야. 내 꿈만 또 제대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물며 세간에 허망스럽고 환 같은 그런 실답지 못한 법들이 돈이니 명예니니 아상 인상 중생상 탐진치니 불실지 법들이 다시 심마 무엇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두어서 무엇 때문에 내 마음 심정에 두어서 그 세간의 불실지법으로 내가 더불어 교섭을 타 하겠느냐. 타자는 이게 저 주로 선에서는 많이 쓰는 타자인데 친다는 쪽도 죽비를 친다는 쪽도 있지만 이런데 타자는 구어체로 할리자와 같아. 응? 교섭을 하겠느냐. 교섭을 끊어버려라. 응? 세속적인 거. 쌍님 부대사운 야야 포불면 조조 환공기 기자 진상수 어묵 동거지 서모 불상이 여신영 상사 욕식 불거천된 지자 의성시라 하니 자기구의야의 시 출가인지 일용조고 일일조고 시시참구지 면목이니 당심사이 효진이 당념의 무진불식 무진보장이 제아육단 변상하고 연차하야 역급방수 신고라 금세약 차과하면 미지케라 하생의 갱득 견문증 철지호와 발경행지심 용맹지지하야 지극고인 근하문두의 노력행지니 쌍님 부대사가 이르되 쌍님 부대사는 금강경 5가의 한 사람인데 머리를 안 깎고 처사로 계셨어. 양무제 천자왕국에 나가서 평생 동안 금강경 설법을 했다 해가지고 쌍님 부대사의 5가에 금강경 내 5가의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야. 처사로서 천자 앞에서 금강경 강의를 평세했다고 하면은 그 불법의 견지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야야 포불한 밤마다 밤마다 나는 나의 부처를 안고 면 잠을 잔다. 내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청정한 부처를 안고 잠을 잔다. 밖의 모습에 구하는 생각이
뚝 떨어져 버리지 않는 한 이런 소리 못해요. 예. 자기 자신에 갖춰져 있는 오유자족, 내가 오직 스스로 만져갈 뿐이다. 이게 불교에 선을 하는 기본이야. 그걸 가르쳐주고 단련시키는 것이 선이란 말이야. 응? 선이야 그게. 밖에서 부하기를 구해서는 안 돼. 내가 갖춰져 있는 거. 공부 안에서 그 태겄어. 평생 과거 전생 수배 억금령 떠는 이 몸을 받아오면서 밖에 승부를 걸고 사니까 그렇게 부자유스럽고 상처를 받고 내 살림살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평생 투자하고 살아왔다가 이런 불법 만나니까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침 저녁 예불하고 총치고 청사하면서도 참제 업장 내 업이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내 업이 버글버글하고 하염 내 자신의 죄를 짓고 헛된 소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생각을 현혹시켜주고 그런 업들 자작타업 참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치유 방법을 금강경이나 능엄경이나 화엄경이나 딱 경전 하나만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만 열심히 해가지고 딱 투득을 해버려 다 한 것도 없어 어려울 것도 없어 그게 딱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투득을 해버리란 말이야 그리야 애롭지를 않지 옛날 사람들이 기계 문명의 과학 문명의 혜택은 못 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한 모습으로 사는 차원에서는 좋은 정신적 그런 천풍명월의 풍류를 옛날 어른들은 다 살다 갔어. 지금은 거의 옛날 어른들이 해놓은 창작을 풀어먹고 복제지 진짜 작품은 없어. 그러니까 백남준 씨 TV 문화에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하는 예술 문화라는 것은 전부 사기꾼들이다. 예?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요즘 세상은 창작이라는 게 없다. 가만 놔두질 않아. 나도 테레비가 있으니까 쾌원 주먹치기 봐야지. 예? 야구 시즌 되면 이승우의 홈런 친 것 봐야지. 매일 스포츠 서울 받아 보니까 이놈은 또 어떤가 그것 봐야지. 그거 안 보려고 해도 그놈들이 업이 되니까 시간 이리저리 다 뺏기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가 그냥 몇 년이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에? 가만 놔두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미국 무자 그 사람 죽이는 그 그러니까 봐봐라 그게 얼마나 정신이 혼란해 보고 나면 기분 나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전부 온라나 현상으로 자연 파괴시키고 지 죽이는 거고 자연이 가만 놔두질 않아 인간은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자연이야 에이? 같이 죽자고 자연이 막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쓰나미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놈 인간들 싹 다 죽여야 되겠다 우리 마음자리는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그거 본분 알아버리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이 세계 우주가 파괴가 되고 저 바다가 미시 말라가지고 불이 다 타더라도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무 관계 아무 관계 없어 그게 물건이 아니니까 탈 이도 없고 물질이 아니니까 정신은 물질이 안 되니까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리단 말이야 이 물질로 생긴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또 태화강에 또 저 대사기 같은 거 한번 빠져가지고 죽는가 안 죽는가 또 뒤지면 안 되지 그게 불법을 발라면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밤마다 밤마다 나여 부처를 안고 자고 부처가 시비한 사람 봤냐 이놈들아. 조조한 공기라 아침마다 아침마다 내 부처님하고 같이 함께 일어나. 뭐 나밖에 더 있냐 나밖에 뭐가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쟁이 나밖에 누가 있어 왜 망상 피고 뭐하고 해주심 잔소리하고 그러면 아유 골이 아프니 뭐니 도망을 가고 싶니 뭐니 더 개박살 나야 돼 너들은 해주심 몸무게를 한번 꽉 눌러가지고 그냥 너도 오징어 딱 만들어 버려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옛날 냄새가 풍기냐고 우리 해주스님 약간 포대화상까지 조금 좀 닮았지 얼마나 순진하냐 이놈들아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부처가 가서 부처하고 예불하고 환공기 기자 진상수라
앉고 일어나고 일어난 거 한 건데, 진이란 건 오래 붙자 뜻이야. 이? 묵을 진짜. 오래도록 오래도록 그놈의 부처는 나하고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다. 너가 마음 떠나서 너라는 것들이 존재하냐? 존재 안 하지? 근데 그런 마음을 찾아보면 텅 비었어, 본체가. 응? 텅 빈 본체 세계는 무슨 색깔이 오색깔이 들어있냐? 오색 색깔도 없는데, 오색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응? 찾아보면 텅 비어있어, 당처가. 에? 그 비어있는 당처 맛을 너들이 알아야 돼. 응? 어묵에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켜나, 동거지라 살고 머문 것을 함께, 서모 불상이라, 서모도 서로 여의지를 못해. 응? 그러니, 망상도 내 마음이 있으니까 탐진치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없으면 탐진치 망상이 일어나겠냐? 허공이 있으니까 안개도 끼고 구름도 끼고 비도 내리고지, 허공이 없으면 어디 안개 구름이 끼겠냐? 그렇지만 구름 안개나 색깔이나 허공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응?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그 많은 색깔로 불국토를 건설하고 하지만 부처님은 어디 찾아봐도 머무른 데가 없어. 응? 오는 것도 없고 자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서모 불상이라 그 내 부처하고는 서모도 서로 의지라네. 마치 몸에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욕식 불거천된 야 그러면 이게 바로 나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업이 버글버글해가지고 이렇게 중생으로 전락해서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걸리고 좋은 소리 하면 귀에 듣기 좋아가지고 저녁에 자다가도 춤이 지르르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녁에 못된 생각이 피림 감기듯이 감겨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저거 갚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지만 이게 너희들 몸속에 부처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망각이라는 게 있잖아. 에? 어쩌면 당했던 것도 아침 자고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 못 살지 놈아. 아침 되면 마음의 부처가 싹 지워지니까 아이고 참회하고 애부라고. 어떤 때는 또 잘못했다고 향피고 막 참회하다가 어때 또 못된 생각이 들면 술 퍼먹고 막 그릇 깨고 지랄하고 누구 나오라 화경이 나오라 이놈 새끼 죽인다. 한번 붙자.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뇌 망상 보리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다 내 마음 빈 공간에서 나온 신통묘영이고 방광이다 이렇게 한번 눈을 한번 딱 뒤쳐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몸땡이 생각 가지고는 불법 이해 못해 선 못해 집착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몇 자 안 되는 이 평소밖에 못 살아. 몇 시간 안 되는 백 년도 못 살아. 그게 세속적인 삶 전체야 그게. 누가 부모 뱃속에 태어나다가 60년, 70년, 80년 사는데 그 시간대에 머물다가 뒤져버려. 뒤져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북구댕이 밖에 더 가냐? 북구댕이 밖에 더 가. 아, 내가 갈 데가 더 있어. 근데 불교를 알아버리면은 이놈은 시간대에, 이 공간대에 이렇게 갇지 않고 자고 일어나고 이거 감지한단 말이야. 이건 물질이 아니야. 모양이 아니야. 자체가 텅 비어 있어. 에? 그 당체를 알아버리면 바로 부처고 그 당체를 알아보는 청정한 그 모습으로 불국토를 건설하고 역사를 창조하고 중생을 위해서 다 보시하고 하고 이게 진정한 대자유인이고 무의진인이고 이게 본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쌍님 부대사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욕식 불거천대 그러면 부처님의 진정한 거처를 알고자 할 텐데 다모디 이 얘기하는 말소리 어성 말소리 말하고 듣는 그 본분 그 자리가 시 이것이다. 그 이것을 무슨 부처라고 해야 되겠냐 열반이라고 해야 되겠냐 보리라고 해야 되겠느냐 표현할 수 없어. 이 자리는 표현의 카테고리를 멀리 벗어나버렸어. 내가 그 자체가 딱 돼버려야 돼. 빗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돼버려야 돼. 내가 이렇게 중생신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모습들에 지쳐서 살지만
딱 이 당처에 내가 갖춰져 있는 당처의 본 뿌리 정각의 자리만 딱 투득해 버리면은 그날로 태평양 바다야. 부처님의 세계 한순간이야.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정각 일념종이라고 있어. 똑바로 정자 각자 이 정각을 한 생각에 툭 트여서 이르는 정토정의 종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글을 외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자꾸 반출을 하고 내 자신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이게 틀이 딱 이렇게 나와 있냐 이게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 스승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뜻만 잘 이해하면 깨닫는 것이 그 견성이야 그게 불법이 별거여 자꾸 머리로 뭐 무슨 놈의 기도를 한다는 동 뭐 없는 각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가 형성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니 말해야 되니 그런 잡된 생각은 배우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해서 자기의 어떤 잡는 생각으로 이어가니까 평생 공부해도 중물도 안 듣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접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응? 지자시 어성시라. 학장스님이 얘기하고 듣는 너희들이 응? 그 당처가 바로 부처님의 거처다 이 말이에요. 몇 구절 말이 이 출간 사람들의 날마다 날마다 비춰가지고서 되돌아본다. 에? 평생토록 너들 반야신경 외우잖아. 이무소득고로 얻을 바가 없는 연고로 얻을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진리하고 나하고 두 가닥으로 따개져 벌어져가지고 능소관계가 갈라지지만 불생불멸의 자리 불구부정의 자리 에? 불감부정의 자리 그 자리는 능소관계가 떨어졌어.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떠들면 태평양 자체가 돼버려. 누에가 고치 속에서 허공을 나를 적에 고치 속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공간하고 무한한 펼쳐진 허공하고 같이 허공 자체가 한 모습이 돼버려. 그 복의 흉측한 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날개짓을 하면서 허공을 날 거냐. 에? 그거 불가사의 한 거예요. 너의 이 생활 속에 불법을 알아서 부처님 같은 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을 불교 만나기 전에 알았어. 응? 때때로 참례 연구한 그런 면목, 너희들의 얼굴 자화상이니 마땅히 살펴 생각해서 효요지 분명히 알아서 그걸 요달할 것이야 된다. 뭐냐? 승부 걸든 공부할 거 없지. 앞에 동산 스님의 개송하고 쌍림 부대사의 개송하고 딱 외워. 외워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외워. 응? 그냥 자체가 돼버려야 돼, 자체가. 응? 자체가 한 모습으로 돼버려야 돼. 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선이야. 당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하면서 이 시간대에 머무른 이 내 생각에 무진보장이 담이 없는 보배창고가 나의 이 육질로 된 이 몸뚱이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화기를 밖에서 찾아다닌단 말이지. 알지 못한 업을 반년에서 수수 억겁도록 겁이 지나도록 잘못 괴롭고 쓰고 아픈 이 고통을 받아왔으니 이제 불법을 만나서 이제 금세에 만일 이 법문 듣고도 그냥저냥 시간을 흘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알지 못하라 언제에 이 몸뚱이를 받아서 다시 이 불법을 만나가지고 경어스님의 말씀하신 이 법문을 얻어보고 듣고 증득하고 투철함을 얻겠는가? 불법 만나는 것을 항상 행복하게 생각하고 경사스러운 그런 마음을 항상 버려서는 안 되고 불법을 만나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용맹심의 뜻과 마음을 바래야 되느니 곧 고인의 옛날 사람들의 방편으로 중생을 깨닫게 해주는 교화의 문을 세우는 그 문두에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니라. 혹 참선야, 혹 염불야, 혹 지주야로 내지 육바람일 법문야에 절부득 분작 다반도리요 당무이 해강반조하야 조요심원이라. 대요는 불망 정정이자니 정은시벌이요 정은시열반이라. 연이나 급특철요야에 우화상이지 이명지야야 이 열반이 위절목제야. 고로 이르되 조진체 무소이하야 통신합태도라 하니 연즉부 만행이 수시석자 일용소행이 불가무 지혜지 조요자성이니 소위 만행 비수는 유이 무렴으로 이종자 차야라. 전오도지행의 양무지의 공력이면 비여신목지니 행어험도니 기기본이 약차니 기말이 약피제야 차야선여악야 보리여생사야 미상유이요 과거야 미래야 현재야 미상유이요 시방야 일호단야 미상유이라 연기제법야 유미상시리니 일리야 기숙량명지오며 기명지자 과수호와 차각시천비산 중암하야라. 혹 참선을 내가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한다든가 혹 염불을 한다든가 혹 주력을 애운다든가 인연을 맞아서 선방에 간 경우도 있고 또 염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온만이 밤매운 주력한 경우도 있고 또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본래 마음이 둘이 아니고 청정에서 본래 부족되었다는 이 바탕이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뿌리가 형성이 되지를 않고는 염불하면 염불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선방 다닌 사람 미워하고 선방에는 또 필요 없는 염불이니 뭐 무슨 뭐 에? 진원이니 무슨 경이니 마군이 같이 그런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느냐고 또 비방을 하고 그게 이제 조계종의 이게 그렇게 하니까 콩가루 집안이야. 강당하기니 경전을 잘 봐야 선방도 살아나는 거야. 응? 저 교회, 그저 서울 가면 교회 안동교회 입구에 안국선을 이제 그거 보면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꼬매 애들도 바이블을 들고 교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이블 성경교인데. 왜 우리 스님들은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소외시하고 앉으면 그저 그냥 도통하면 그만이지 뭐지.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도가 통해지냐. 에이, 북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라는데.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회관에 내가 금강경강이 처음 할 적에 선방스님들이 많이 오더라고. 많이 와서 진란이 올해 강의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젠간 그러더라고. 아휴 강원 나와가지고 5편 다 집어던져버리는데 학장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5편 찾아야 되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학인도 어제 아래 중대는 학인들을 보니까 같이 앉아서 강의 들으라니 자존심 상한다고. 그게 무슨 놈의 출가인의 말소리야 그게. 응? 배우는데 뭐가 부끄럽고 배우는데 뭐가 주저주저하냐 이 말이야. 응? 공자는 그러잖아. 충가하시는 지상에 나 같은 사람이 비일비재하지만 이 세상 역사 이후 아마 뒤에도 공전절으로 나같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응? 나같이 배우기를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공전절로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나는 성인이 아니야. 많이 섭렵하고 반추하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오랜 역사를 많이 지녀서 그렇지 나는 절대 성인이 아니야. 지라는 존재가 뚝 들어있고 졸업해버리고 5편 찾으려고 자존심 상하고 학인들하고 같이 강의 들으려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무슨 부처 만들어주는가 그게. 그게 망종행인지 그런 얘기들. 응? 혹 참선할 때도 기본은 자기 자신이 청정한 바탕을 보고 해야 되고 염불할 때도 그 바탕을 보고 해야 되고 주력을 할 때도 정신통인 주력을 할 때도 그 바탕이 본래 청정해서 본래 갖춰져 있는 걸 그걸 관할해야 돼.
내지 보시 지게 인욕 선적 육바람이를 행할 때도 간절히 모름지기. 응? 바람이랄 때는 보시할 때는 또 보시에 빠지고 인욕할 때는 또 인욕이 따로 있고 예? 선정 정진할 때 지휘할 때는 따로따로 분산시켜서 안 돼. 내면에 본래 청정하고 본래 갖춰져 있는 그것이 내면에 뿌리가 되고 깊이가 되고 당처가 돼서 그 단련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설령 다른다 하더라도 가는 족점의 본래 모습은 하나다. 그렇게 투철하게 딱 봐야 된단 말이야. 응? 부은작이라 말은 실어금 나누어 해가지고 다반 도리를 나누어서 짓지 말지니라. 마땅히 해강 반조에서 내 마음의 진리를 밖에 쏟아냈던 것을 다시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오게 해서 반조 도리어 내 청정한 본래 거울자리를 비추어서 내 마음의 근원자리를 비추어서 요달해야 할 것이니 대요는 불망정정이자라. 큰 대개는 우리가 공부해서 항상 내 자신이 조용해야 되고 항상 내 자신이 물결같이 청정해야 되고 이게 승려생활한 사람한테 풍기지 않으면 그건 속인이야. 속인. 응? 속인이야. 예수쟁이들은 보면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떼거리로 찬성가하고 지금한 최고라 그러고 불교 믿는 학생들을 보면 어쨌든 조용해. 조용해. 양부심이 많은지 제대로 알고 하는지 조용하단 말이야. 불교는 청정할 정자고 고요할 정자야. 이치는 고요한 거야. 응? 그래서 장자에 보면 허실생백의 길상이 지지라. 참론에 그런 말이 나온다. 응? 허실생백. 내 마음의 집을 안과 밖으로 빗자루 쓸어서 비워버린다 그래. 허실이라고. 응? 허실. 밖의 모습, 안의 모습, 흔들리는 모습. 그내 모습이 아니야. 그저 조용한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벚금이 일어나는 것이. 벚금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바다의 모습은 아니잖아. 응? 일시적으로 물리적 충동으로 일어나가지고 벚금이 일어나는 것이. 바다는 조용한 거야. 응? 바다는 조용한 거야. 내 마음이 깊은 바다보다 더 조용해야 돼. 응?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서 좌선할 적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앉아있는 것이 마치 천하대지가 앉아있는 것 같이. 응? 내 마음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거울 같고 저 허공과 같고. 응? 허실생벽. 자기 마음의 집을 비워버려. 비워버리니까 흰 광명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 백광, 흰 광명. 조용한 하얀 광명이 대상. 속인 장자도 저런 얘기에 마음 공부라는 것. 길상이 지지라. 길상은 제일 좋은 상서로운 것이 내 마음을 비워버려서 저게 내 마음에서 되살아난다. 부차 불지 대저 또한 불지 지라고 하는 것은 불지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 않고 안과 밖에 소리와 색깔이 허둥된다. 불지 부차 불지면 시자치라. 그 사람은 자복에 앉아있어도 팔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소리와 색깔에 이리저리 허둥대고 흔들리고 응? 자부구에서 앉고 출가에 머리 깎고 예불 하면서도 딴 생각을 했던데 응? 부차 불지면 대저 또한 지휘하지 않으면 이것은 앉아있으면서도 천리 말이 생각이 에이? 자꾸 흩어지고 통 응? 그게 중생에 깨닫지 못한 자화상이지.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우리가 이런 성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살지만 석굴암 부처님도 조용하고 에? 포함산에 걸려있는 달도 조용하고 석가탑 타보탑도 조용하고
부처님 앉아 계신 모습도 조용하고, 응? 그게 내 마음에 조용한 것도 둘이 아니란 말이야, 응? 정자, 정자를 잊어버리지 말지니, 고요 청정하다는 것은 이건 보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열반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열반이 꼭 죽어야 열반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에 마음이 편안히 안정이 돼서 내면이 흰 광역으로 넘쳐나야 그게 정이야. 그러나 그 마음의 정과 정을 투철의 어둠에 미쳐서 또한 어찌 일찍이 두 이름을 따게 가지고서 정이니 정이니 열반이니 보리니 이름을 따게 가지고서 열반으로서 큰 절목을 삼아야 되겠는가? 그 보리나 열반이나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 고요하고 청정한 자리는 한 모습이다. 참선을 해도 염불을 해도 주력을 해도 경전을 해도 우리 본 바탕인 청정한 본래 모습이 뿌리가 되지 않는 한 인이 바탕이 되지 아니한 사람 예의라고 하는 것은 공경을 발달아가서 행동하는 필요없는 행동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사람 몸받아가지고 몸받기도 힘들지만 또 우리가 발심해가 출가해가지고 불법을 만나기도 힘든데 불법을 만나고 또 이렇게 겨울에 평화스님 공부하는 그 살림살이를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얘기냐. 그리고 항상 대웅전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예불하고 강당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강이라고 언제든지 마음 비어버리는 게 우선이야. 호신생병. 그렇잖아. 수레를 만드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수레를 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안이 비어있으니까 차도 마시고 물도 담고 그렇잖아. 집을 만드는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창문도 내고 문도 만드니까 공간이 우선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집의 실용가치가 이루어진다.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그 쓰임새는 무, 없을 무자, 비어있는 공간이 유의 쓰임새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에? 동양의 철학이라는 게 그래. 노자장자 얘기가. 응? 훨씬 생명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열반이나 보리나 고요와 정자나 청정할 청자나 하나의 바탕에서 다 그렇게 형용사적인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본바탕은 하나다 이 말이지. 고로 이르되 나의 본체가 어디든지 의지해 있는 바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 다해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미촉법. 얻을 바 의지할 바가 없다고 하는 그 바탕 잔체를 비추어 봐서 통신 머리와 발끝까지 온몸 전체로 실천을 해가지고서 대도에 합해야 되는 것이니 몸 전체가 들어가 버려야 돼. 몸 전체. 응? 몸 전체. 통신 몸 전체. 누구들은 얼굴 위에 눈이 달려있지 발가락 밑에는 눈 달린 건 모르지? 응? 발가락에 눈 달린 건 모르지? 그건 세속적인 상식이요. 응? 아니, 동물의 세계 보면은, 악어하고 거북이하고 알을 낳아야. 근데, 지 알을 쳐다보질 않대, 그놈들은. 그러니까 그 알란 그녀에게 눈이 달려있는 거야. 그게 통신이야, 그게 통신. 가만히 보니까 알을 낳는데, 머리는 악어는 저쪽에 있는데 알은 여기서 빠진단 말이야. 알을 보지도 않고 다루고 또 흙으로 덮어 그게. 응? 그게 짐승이라도 통신. 예? 통신이라 그게. 응?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라고 하면 대자대비가 머리끝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 몸이야. 전부 다 한 몸. 한 몸. 응?
너들은 인연이 따로따로 해가지고 강당에서 만났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체득했을 때 불교를 이해해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응? 통신으로 대도에 합함이라 하니 그러한즉 대저 만 가지 행은 비록이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날로 써가지고서 실천에 옮길 바지만 의 행실하냐 계율도 지켜야지 불사도 해야지 스님 시봉도 해야지 그 내면에는 청정한 자기 본래 구족되는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기는 행하지만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데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 돼가 있나. 지혜가 없이 자기 자성을 조여할 수는 없음이니 그 지혜가 내가 영과고 깨달음을 스승한테 묻고 그 지혜, 지혜, 깨달음, 깨달음이 불교는 제일 소중한 거야. 본래 구족, 본래 청정, 그걸 깨닫는 거, 그것이 지혜야, 깨닫는 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교 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있는 모습은 다 태워버려. 지혜라고 하는 거. 내 몸도 불태워버리고 내 의식도 불태워버리고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적법.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모습도 중생의 모습도 삼라만상의 모습도 일단 모습은 다 무로 태워버리는 것이 지혜야. 세속적인 저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안 돼. 세속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쌓아가는 것이 지식이지만 불교의 지혜라는 것은 세속적인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판이하게 틀려. 지혜가 없이 자기 자신을 조여할 수 없는 것이 소위 이른바 만행이 만행을 다 갖추어 닦는다고 하는 것은 청정한 내 본래 마음자리를 알아서 무념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의 모든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무념으로서 종을 삼아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지만 사고가 사라져버렸을 적에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에? 그게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겠느냐. 그러니 어린애 마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 응? 무렴이 종이 이것이라 앞에 다섯 가지의 행에 만일 육바라밀행에 앞에 다섯 가지의 지혜가 빠져가지고 지혜로서 공력이 없으면은 마치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 험한 길을 행하는데 어찌 그 기본이 이와 같은데 그 말의 종착점이 저와 같겠는가. 눈 잃어버린 사람이 동서남북 구북이 안 되는데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면서 결과를 동쪽이라고 바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아는 것이 뭐냐? 있는 모습을 불에 태워버린 게 지혜예요. 응? 얼마나 속이 시원하냐? 얼마나 속이 시원해? 뭐 아니비 설신의 색성량 미척법. 에? 보약 안 먹어도 되지. 보약 안 먹어도. 보약 안 먹어도. 아침 저녁 반야심경 해오면서. 응? 털어버린. 털어버린 게 지혜야. 지혜가 없으면 수행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공부를 안 하면 지혜가 생기는가? 응? 깨달은 것이 지혜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이 동쪽이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서쪽으로 가면서 결과가 동쪽으로 도착한 걸 바르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 지혜가 뭐야?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이 집안에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몸뚱이도 잊어버리고 사람 분별 의식도 잊어버리고 고정관념도 다 털어버리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불사질버리고 텅텅 비어버리게 만드는 게 지혜야 그게. 응? 생명을 걸고 공부를 해야 돼. 뭐 먹고 뭐 먹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 너희들은 나이 40이 넘었어. 응? 선녀 악야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또한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에? 선의 반대 악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보리 깨달은 보리라든가 보리를 모르면 생사에 허덕인다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한 모습의 청정한 모습을 바탕을 딱 잡아가지고서 내가 딱 그 당처에 선악이 없는 자리, 보리와 생사가 뚝 끊어진 자리, 정각의 자리에 탕탕 앉아버리면은 일찍이 선이다, 악이다, 보리다, 생사다, 두 모습이 없어.
공부할 적에 선이다 악이다 뭐 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착한 자식은 지 자식이고 악한 자식은 지 자식이 아닌가. 에? 불법 속에는 선악 보리가 없어. 남이 없어. 일찍이 둘이 없어. 과거야 미래야 현재야. 불법 가운데 불생불멸의 자리는 시간대에 얽매여서 사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그런 것이 둘이 존재할 수가 없어. 부처님의 세계에는 인과 과거 현재 미래 공과 희망 다 사라져버린 자리야. 응? 야 노돌이 이렇게 스님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공간도 시간도 없다고 하니까 무슨 이해가 잘 안 되지 그게. 시간대에 머물러 있고 공간대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그런데 누구들이 내 강의 듣는 그놈을 한번 봐라. 응? 과거라 그러면 과거의 생각이 들어가고 미래라고 미래의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 생각이라면 현재 생각이 머무른데 너희들이 생각이 그렇게 들 뿐이지 실제 우리 마음자리는 그 시간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현실적으로 시간이라든가 공간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을 내가 이렇게 시부렁거릴 때는 이게 시간이야. 너희들 보고. 말을 이렇게 딱 다물어버리면 그게 공간이야. 그게 공간이야. 그 시간과 공간을 또렷이 이끌어가는 뭐 존재가 하나 있잖아. 그게 존재가 하나. 그 존재. 그 존재는 시간이나 공간을 꿰차고 운영하는 것이지 그게 쫓기고 따니는 존재가 아니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또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살아난 게 시간이고 이제 죽어가지고 붓구덩이 속에 들어가지고 화장해보면 다 태워버리지. 그 다음은 뭐냐? 다음이 공간 아니냐? 다음이 공간.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을 꿰차고 있는 이 주인공을 찾는 것이 불교야 이게. 응? 이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탕탕하고 걸리지 않고 시비도 없고 선악을 초월해서 지 모습대로 살아가지. 응? 누구한테 양보할 건 뭐 있어? 이런 것이 누구들은 이해가 안 돼 지금. 과거라든가 미래든가 현재라든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머리에는 무슨 사물 하나 이제 턱 보지? 턱 보면은 막 의식이 막 살아나지. 에? 안일이 설신의 색성장 미촉법. 에? 육식이 살아나가지고 18개 세계가 한순간에 형성이 돼버려. 1초도 안 걸려. 18개 세계가 복잡하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육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화엄의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야. 에? 시간대 공간대가 없어. 전부 한 모습으로 지켜나와. 시방야도 또 미상위라 시방야도 시방이라는 말도 또 일모단의 한 털어구의 공간도 한 털어구의 공간 동서남북 상하 시방의 공간도 따지고 보면 일찍이 둘이 있지 않아. 응? 조그만 공간이 모여서 시방이 되는 것이지 뭐 시방을 쪼개면은 이로단이 되는 것이 별거 있냐. 응? 일찍이 둘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법도 궁극적인 본래 모습에 가서는 하나라고 하는 말도 또 군두대기 말이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라는 소리나 둘이라는 소리란 누가 이름을 붙였느냐. 사람들이 이름 붙였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다 거짓말이지 뭐. 응? 그 이름을 붙인 자 과연 누구냐? 이것은 곧 이 천장산 중암에 거처하는 경어가 잠시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저 앞에 일진화 본문도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지? 응? 부불법이라는 불씨 이상야나 이상야라 실비기심 용력 행득이니 여운제 중대 목서가야 학습문무도 불시대단 경천동지지 특지 작용야니 지시조요 망상 본무 성체 응? 본무하고 성체 명정하면
알랑 무이 무경종 무허 무흠잉 무거래 무생사라 법여시 여시니 불시오다 득여시오 미자각불여시아니라 당염지에 주염지하여 보렴이니 여인하여 하상요 임지제야 부용공야 기왈 명상다다로 분포 후에 입수제야 지자시 감문하노니 지자시 의의하니꼬 다발 사라대지 명암색공이니라 왈조시 명상여야로다 답이라 이환신마장 명상고 문이라 현금의 염기염을 생사상속하니 당하이 제각고 답이라 이환삼마기작 기작 기멸염고 왈 임마즉 무거야니다 다발 하나 화두래 하노라 하니 부출가 있냐는 선정기 정안이니 약득기 정안냐면 수감이 불법세제 지호지설로 내거작 도리제야 연불시임마면 병립현절이니 황화치죽 앵음연의 아니라 감문 현금이 불성이제 하처야오 성우태소이 귀하니라. 누가 이름 붙였냐? 하나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하나에서 둘이 벌어진데 둘이란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진리에는 하나라는 이름도 있고 둘이라는 이름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어. 전부 지혜로 불살라져 버려. 누가 시비 선악을 가려내느냐? 누가 열반 보리니 그 선악을 그렇게 가려내느냐? 진리 단체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다다 사라져 버린 모습들인데, 응? 하나라고 지어도 하나란 말이 맞지 않으며, 둘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둘이란 이름이 맞지 않다, 이 말이야. 누가 그따위 이름을 불렸냐, 이 말이야. 전부 화음의 세계는 땅도 한 모습, 중생도 한 모습,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온단 말이야.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오는 진리야말로 열려있는 부처님의 세계고, 우리는 물건을 하나 보면 18개 세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망상에 부글부글 끓는 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살림살에 의해서 생겨난 맥혀있는 세간이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실로 마음을 일으켜서 힘을 써서 옆으로 향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야. 에, 지 자체인데 지 것인데 왜 불천을 훔쳐먹냐 이거요. 에이, 지 것을 누가 훔쳐먹어? 지 호주머니에 돈을 누가 훔쳐먹는 사람 누가 있냐 그건. 응? 지 거야. 그러니 뭐 억지로 당처 진리만 알아버리면은 편안히 앉아서 고요하고 청정한 그 모습을 또 유지를 하면은 그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속에 흰 광명이 살아나와서 길상이 멈춘다 이 말이야. 뭘 헐떡거려서 연불이 최고다 참선이 최고다 뭐 최고다 뭐 하다면 다 아니야 그건. 응? 다 가짜배기고 마치 그 공부는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야. 큰 나무와 큰 돌을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아 문장이라든가 무술을 학습하는 것도 그런 큰 나무를 운제해가지고 운제하고 또 문물을 학습하는 것과 같아서 공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짓건데 뭐 이 크게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아주 특별한 특지의 그런 작용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히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 다못 이 망상은 본래 없고 성각 우리 성품의 본체는 성체는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것을 조여 비추어서 딱 보면은 항상 안락하고 편안하고 무의함이 없고 또 거기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도 없고 그 자리는 모자라고 나머지도 없고 그 청정한 그 자리는 오고감도 없고 청정한 그 자리는 생가사가 없어지는 것이니 대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법이었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 이 말. 특별한 그런 게 없어. 특차가 없어. 에? 부처님만 이대하고 중생은
깨닫지 못했다고 아주 그 보리의 청정한 자리가 감소된 것이 아니야. 부증불감이야. 그러니 깨닫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얻고 깨닫지 못한 미안자는 도리어 이와 같은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는 우리 불경에는 없어. 부처님 보면 다 몫이 다 똑같아. 마땅히 당임지하야 이런 땅에 당해서 주임지 이러하게 공부를 지어서 보림을 해야 된다. 임지 이러한 어록으로서 이러한 땅에 당해서 이러한 땅에 공부를 지어가면서 보림 그 깨달은 자리를 내가 보살피고 이문 등등에서 생활에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보림이라 이 말이야. 응? 그렇지만 그러나 또한 일찍이 이러한 땅에서 보림하고 이러한 땅에서 공부를 짓고 또 그런 것이 또 뭐가 있겠느냐. 다 나한테 갖춰져 있는 건데 뭐. 에? 뭐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단을 설정해서 자비심으로 선지식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내 얘기는 일단 물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아서 물만 건네보는 배는 집어 던져버리라. 에? 그런 내용이 없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가슴이 막막하잖아. 그렇지만 깨닫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계단을 설정해서 우선 이렇게 얘기할 따름이지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임해라 그 어떤 틀이 어디 있겠느냐. 대저 공부를 쓰는 데는 또한 명상 이름과 상 마 다다로서 분포한 후에 입수제야. 공부하는 길이 천갈래 만갈래지만 명상 다다 분포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다 그렇게 명과 상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분포해가지고 후에 내가 손에 집어넣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선택 골라잡는 게 아니야. 내 본래 갖춰져 있는데 그 자리는 다마디 지자시 감문하노이다. 지자시 다마디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감히 묻노이다. 다못지 이자자 이시자 그것도 어디를 가리키냐. 우리 본래 부적하고 청정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응? 전라도 가면 지금도 거시기란 소리를 많이 써. 아이 거시기 장가 갔다며. 응? 거시기 시집 갔다며. 거시기가 어디 갔다 오더만 돈을 많이 벌어왔어. 대상이 그러지. 예. 응.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가리키는데도 선에서는 지자시라 그래. 지자시. 다음 어디 이. 에? 뭘 지시하고 있잖아. 응? 뭘 지시하고 있어. 응? 지자시란 말을 감히 묻노이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나? 뭘 씹으는 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나? 이것도 다 해야지. 응? 지자시 뜻이 어떠합니까? 다왈 지자시라고 한 것이 무슨 큰 뜻이 있겠냐? 산하대지 명암 색공이니라. 산하대지 명암 색공이다. 너희 마음으로 그려낸 외적인 건데 그게 다 마음의 변화다. 응? 네가 뭐냐? 토암사입니다. 네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침에 불국사 신라의 총소리를 들어라. 불교를 아는 건 그렇게 쉬운 거야. 에? 그거 쉬운 거야. 다 지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온 건데. 에? 팔만장경이다 부처님 저 지자씨에서 다 흘러서 나온 거 아니냐. 너희들은 부처님하고 차이는 몰고 아는 그 차이뿐이야.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야 그 자리는. 응? 망상은 원래 없는 거니까. 비어있고 공한 것이니까. 응? 천하 쉬운 거야. 답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살림살이가 툭툭 튀어나와야지. 에? 왈, 시, 조시, 명상입니다. 스님, 지자시 얘기 저한테 답해준 것은 그것도 명자 모양 걸린 거 아닙니까? 지자시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또 묻는 거야. 야, 이놈아, 답이라. 네가 뭘 불러가지고서 내 답한 소리를
명자 상자의 얽매인 좋은 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응? 문이라 현금의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고 생사와 생사가 내 마음속에는 계속 상속이 연속상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그 자리를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없는 건데 지가 일으켜서 생각을 내지? 없는 자리, 조용한 자리인데 왜 지가 생각을 일으킨다? 공부 잘하던 놈이 누가 만난다고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먹으러도만 싸질머지고 고마한테 속까지 가버려. 가만히 공부 잘하던 우연히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응? 우연히 밖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자기 모습을 조회해서 딱 이렇게 관찰했을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멸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디 있겠냐? 네가 무엇을 불러가지고서 연기연멸한다는 그 생각을 짓느냐 이러면 와, 왈, 임마즉 그러한즉 무거야니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에?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이놈아 네 모습 가져오느라 하니까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겠냐? 그 자리가 지 자리인데. 응? 그 자리가 지 자리인데. 우리 고봉노 스님은 황해도 어른인데 박치기 왕이야. 박치기를 잘해. 유도 팔단하고 붙였는데 유도 팔단이 뭐 한번 집어 던졌는데 저 파초 속에 파묻히면서 행사 앞에 파초 속에 파묻히면서 쎄고 웃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어 던진 사람이 왜 웃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 코 좀 봐라. 그러니까 코로 박치기를 먼저 해버리니까 코가 주저앉아버려서 그래. 집어 던진 사람은 지가 이겼다고 하는데 지는 코 박살을 내버려. 그 정형수술 해야지 돈 들어가. 그렇지? 그렇게 굉장한 어른이야. 근데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이제 안 갚아주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안 갚아주니까 이제 그 집이 분명히 잘 사는데 빌린 돈을 안 갚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담요 한 장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안방 딱 차지하고 주인 상체령은 같이 한상에서 밥 먹고 자기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온 집안이 분위기가 확 깨져버린 거야. 응? 독한 놈인데 있는 놈이 그렇게 빚을 안 빌려주니까 같이 담요 한 잔 가지고 가서 안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밥상 가져오면 얼른 가서 먼저 먹고 응? 잘 때도 안방에서 다 켜니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자까지 지어서 다 주더란다. 응? 이자까지. 잡으려면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지. 밖에서 빙빙 돌면 안 돼. 응? 내 마음자리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돼버려야지. 에?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 자체가 돼버려야지. 아람존자가 되려면 아람존자 자체가 돼버려야지. 둘이 아닌 자체. 응? 생멸이 일어나기 전 게임 묻는 사람은 또 어리방방한 거야. 아유 저는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님 말해버리니까. 응? 묵어야 한다. 답이라. 얘 이 멍청한 놈아. 여태까지 가르쳐주는데 하도 되돌려달라. 에이, 저 멍청이 같은 놈. 여태까지 공부하고 화두시키고 뭐했는데 되돌려달라. 응? 그런 법문이 또 이어졌단 말이야. 대저 출가한 사람은 먼저 그 안목을 똑바로 잡아야 돼. 만일 그 정안을 안목을 똑바로 얻었을 적에 그때 딱 봐버리면은 누가 감히 불법이다 세속법이다 지호지설로 지호지설이란 말은 갈지자 오늘자 갈지다 두 개 붙으니까 느진한 소리로 이 말이야. 느진 필요 없는 소리 지호지설로서 와서 도리를 지어서 말하겠느냐. 그러나 우 불시 인마하면은 그러나 또한 이러이러히 이렇게 해서 가설적으로 이러이러하게 공부하라고 아니 말을 또 입만 닫아버리고 안 한다라고 하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은 저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고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불법을 깨닫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응? 그렇지만 방편적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내 법문 얘기를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라도 안 가르쳐주면 깨달을 오자 깨달을 각자가 무슨 뜻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필요 없고 너희들 다 갖춰져 있는 본래 면목의 자리인데 하나니 둘이니 열반이니 보리니 너지란 이름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해서 그래라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불법을 알려고 하면은 저 절벽에 서 있는 것 같고 절벽에 매달린 것 같아서 너무 아득하고 아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끝내 가서는 진리는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하려고 진리를 달라두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카테고리 속에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푸른 대나무, 노란 국화, 제비가 앵무새가 울고 제비가 말하는 속에 딱 알고 보면 다 진리가 묻어나온다. 제비가 모양은 안 보지만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 아 처마 옆에 봄 3월이 되니까 제비가 날라왔구나. 제비 안 보고도 제비 소리 들고 알지? 그렇잖아. 꼭 제비를 하고 해야 되는가. 앵무새도 5월 6월 달에 녹음 짙은 숲에서 앵무새가 개콤 개콤 그러면은 노란 거 보지 않아도 아 저기 앵무새구나. 에? 그렇잖아. 응? 껐덕껐덕 저렇게 대산이가 하는 모습이 지 자신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돌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은 불법은 허탕이야. 에? 그러니까 왜 학장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그동안 너비 버글버글하고 딴 생각만 하고 밖에서 치달렸고 그렇구나. 이거. 오늘 저녁에 송곳 하나 사가져가지고 귓구녁을 눈구녁까지 다 뚫어라. 응? 예. 마음구녁이 안 뚫리면 귓구녁이라 뚫리는데 귓구녁까지 안 뚫리니까. 응?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고 신바람 나고. 예? 이거 알면 걸망 하나 딱 쥐고 나가보면 그냥 천하가 내 거야, 천하가. 응? 모든 것이 다 한 모습으로 올용하게 다 지켜나와. 이걸 가지고 세계 평화동이라고 역사 창조하고 세계를 형성하고 불국토를 건설하는 거. 이건 어디 가도 접수가 없어. 간문 현금의 불성이 내 불성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또 묻는단 말인게 기가 차니까 성우스님이 웃으면서 예끼놈 하면서 일어난다. 벽창호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 물음이 끝도 한도 없다. 응? 법계당에게 보이는 법문인데, 이걸 저, 저기야, 내일 또 강의해야 되겠다. 응?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 법문은 끝내고 서문은 나중에 밀어서 하고 다음주는 경호 선생님의 시가 좋아. 시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액기스야. 응? 뒤에 경은 스님 시부터 오문절부터 내가 또 강의를 해줄 테니까 그래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해야 돼. 에? 화엄경도 금강경도 부처님 경전은 다 시야. 에? 다 시야. 그러니 이 글 내용들이 소화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지만 동산 화상 자계시하고 쌍님 부대사 우리 마음의 시하고 그 논문을 딱 외워라. 그럼 토 띄워줄 테니까 또 적어봐. 야야 포부라니요 야야 포부라니요 뭘 강의했던 거지 이놈아 그 앞에 그러니 응? 야야 포부라니요 야야 포불면이요 조조 상공기라 기자 진상 수요 어묵 동거지라. 그게 딱 떨어져. 저 거기 읽은 거 보니까 희한하게 어디 좀 더 어디 창작과가 많아지는 거야. 응? 응? 서모 불상이요 여신형 상사로다 욕식 불거천된 지자 어성시라. 거기가 시란 말이야. 지자 어성시. 거시기가 다 붙여란 말이야. 응? 야야 포불면이 오초조 황공기로다. 따라서 해라.
기자 진상수요 어묵 통거지로다. 기자 진상수요 어묵 통거지로다. 서모 불상이의 여신영상사로다. 육식 불거천대 지자성실하니라. 육식 불거천대 그놈들이 뭐 할 때는 뭐 따라하니까 신이 팔 쪼그라들어가지고 내 한보다 더 힘들었다. 고맙구만 하다 이제 나한테.